자, 상담도 끝나고 와. 요즘에 상담 많아. 원서 시즌도 시즌이라 그런지 뭐 그냥 대학교 평가, 뭐 팁들도 듣는 것도 있고 전 학생 이발유에이션부터 진짜로 그리고 대학교 전공, 그다음에 대학교 뭐 선정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상담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 바쁘다 바빠. 4월 내내 그랬고 지금 5월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저께 밤에 이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인트레스팅하게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면은 녹화를 찍어야지 하다가 상담이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또 상담 준비하느냐고 또 미뤘네. 그 얘기를 하자 오늘. 상담 끝났으니까 비디오 잠깐 녹화하고 나는 또 이제 다음 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 요거 5분 틈을 내 가지고 비디오를 또 만드는 요런 또 신기술이요. 뭔 얘기냐면 오늘은 그냥 새로운 뉴스 업데이트야. Common Application Recent News가 되겠어.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 비디오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심각해지고 미국이 막 시작을 할때한두달 전에 그때쯤에 아마도 대학교별로 이 원서를 쓸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입은 피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 에세이를 쓸수 있는 여유 공간을 학교별로 제공을 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Common Application의 공동으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할 얘기 있으면 여기다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추가를 한대.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뉴스 기사 글을 보자. 자, 이메일이 들어온 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확대해볼까? 이게 따끈따끈한 거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 온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리서치에 대해서 여기를 누르셔. 누를 필요 없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됐고 넘어가. 자, 그 다음에는 Personal Impact of the Pandemic. Next year on the Common App is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share how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impacted you personally and academically. 이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에 어떻게 예를 들어 방해가 됐다는 거겠지.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써야 된다. 그냥 내가 당한 피해, 뭐 SAT 시험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SAT 못 갔어요. 뭐 요, 딴 것만 쓰면은 뭐 그냥 그저 그래. You gain nothing. 아무런 득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걸로 어떤 변화를 했는지. Say something more positive about you and your experience. 이게 플러스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자, 요, 근데 요게 이게 메인 내용이야. 카문 앱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 근데 요거 링크를 한번 눌러볼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Corona Virus Question 2021의 카문 앱 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그 Extra Essay Section 있었잖아. 거기에 추가 에세이 뭐 해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세한 이런 글들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카문 앱에 가가지고 요 링크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 그래서 요 내용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 그래서 President and CEO of 카문 앱께서 직접 글도 써 만들었다. 그래서 그 경험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에 대해서 쭉 써주라라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학교가 이게 entirely school이 그냥 닫아버린 경우도 있고 pass fail 제대로 바뀐 학교도 있고 you can explain all that stuff here in this essay. 일은 좀더 많아졌다. 추가 에세이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 fact만 쓰면 좀 밋밋해. fact 쓰면서 그걸 이제 부풀려야지.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 이 MSG 양념쳐. 그래가지고 조금 더 살려야 돼. 그것만 참고만 해. 그것이 오늘 비디오를 큰 그냥 메인 이유야. 별로 없어. 이거 짧지 오늘 비디오. 자, 그렇다. 그냥 이런 뉴스들이 가끔 보일 때마다 비디오 하나씩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원래 나갈랬던 비디오 지금 한 30개 대기 중에 있는 것들 있잖아. 짱인 듯.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여름에 6, 7, 8월에는 우리가 바빠. 대학교 원서 써야 되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총정리해야 되고 대학교 리스트 해야 되고 또 여기 현장에서는 또 요번에는 라이브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SAT고 뭐 선생님들도 여기저기 뭐 국내 해외 여기저기 위로 아래로 옆으로 엄청 바빠. 그래서 그것들 또 내가 또 신경 쓰고 관리하고 또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이래. 그래서 봄에 여름에 올라갈 비디오를 죄다 만들었지. 참고로 그 비디오도 보는데 이렇게 막 겨울 잠바 입고 이래도 여러분 그게 그거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옛날에 찍은 거야. 한 4개월 5개월 후에 비디오가 올라오는 것뿐이야.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해하고 봐줘. 오늘은 카문 앱 에세이 추가 에세이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는 또 다음에 유익한 비디오로 되니까 그때 만나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 이제 시작이니까는 좋겠다. 마무리 잘하시오. 바이바이.